치면은 까졌어도 안 아팠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진피 쪽으로 들어와서 그런지. 맞아요. 요즘은 물만 대기도 아프고. 물만 대도 아프고. 어, 음식 먹는 며칠 전서부터. 음식이 들어가도 아플 거 아니에요. 아, 당연히. 예. 환자분은 지금 어디가 제일 아파요? 혈압과 그 궤양이요. 혈궤양. 혈궤양 보니까 혓바닥 끝하고. 혓바닥 끝하고. 혓바닥 위가 아니라 혓바닥 아래쪽에 이제 푹 패였어요, 궤양이. 네. 궤양 크기가 이 손톱보다 좀 커요. 거기가 커요. 이 정도로. 상당히 크게 커졌어요. 이게 참 커진다고. 그 4개월 됐다고 하셨죠, 생긴 지. 4, 네? 5개월. 네. 생긴 지. 네. 어, 4개월 됐는데 점점 커지고 있죠? 네, 자꾸 커져요. 그래요. 그것도 입도. 이게 조직 검사하고서는 네. 더 커요. 건드리니까. 그래요. 그래서 이게 궤양이 생긴 게 원인이 뭘까? 이게 상당히 아프죠. 혓바닥에 조그만 상처 하나도 뭐 혓바늘이 들었다기 불편해 하는데 환자분은 이 손가락만한 상처가 탁 빠졌으니 그게 얼마나 쓰라리겠어요. 예. 처음에는 까졌어도 안 아팠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진피 쪽으로 들어와서 그런지. 맞아요. 요즘은 물만 대기도 아프고. 물만 대도 아프고. 어, 음식 먹는 며칠 전서부터. 음식이 들어가도 아플 거 아니에요. 아, 당연히. 예. 그리고 뭐 매운 거 당연히 못 먹을 것 같은데. 아. 혀가 이제 너무 많이 지금 푹 까졌단 말이지. 자, 이 궤양에 대해서 아, 이게 원인이 뭘까?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, 원인이? 원인이 입이 침이 안 나와서 그렇다. 침이 말라서 그렇다. 침이 막 거품 막 부글부글 끓어요, 입안에 보면. 이제 침이 잘 나와줘야 돼요. 그래야 좋아지. 4년 전에 처음 충주의료원에 가가지고 네. 이 이비인후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네. 침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. 네. 근데 치료가? 침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한대 대학에 가서 침 치료를 했어요. 그래요. 그래도 안 돼. 그래요. 이게 노화라고, 노화. 노화라면서 이제 신경 이상으로 오는 건데 그래도 우리 이제 신경 차단 하고 나서 사람들이 침이 더 많이 나온다고 다들 그러세요. 우리 그러니까 이제 루이빈 신경 차단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야 이게 침이 더 좀 잘 나오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해보자. 그러면 이제 궤양이 침이 있는 면역 성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게 좀 좋아지게 한다고요. 그래 이제 그게 제일 문제고 왼쪽에 이명도 있으시죠. 그리고 심장도 안 좋으세요. 부정맥이 있으시다고. 그래서 약도 지금 계속 먹고 계시고 말이에요. 보니까 닉시아나를 드신다고. 이게 항응고제잖아, 그죠? 혈소판 제제인데 어제 안 드셨죠, 닉시아나? 안 드셨어요. 네. 오늘 아침까지 두 번 안 드셨어요. 네, 두 번 오늘. 그래요. 이제 그러니까 우리 치료를 할 수 있어요. 참 이게 심장 세동이 있으시다 진단을 받으셨어요, 그죠? 심장 세동이. 이게 심해지면은 심장이 이제 피가 안 도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환자분이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병원 가서 계속 약 타 먹고 계시죠? 심장 때문에 심장도 안 좋아요.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84세. 84세. 참 이제 거의 뭐 최고령이세요. 우리 병원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. 최고령. 자, 그런데 진짜 그렇게 이제 심하신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치료법이 있으니까 좀 고쳐보자고 우리가 지금 치료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도 우리가 환자분이 이 턱을 눌러보면 요 턱이 좀 아프시다고. 아,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. 원래 이거 해도 안 아파야 돼? 그럼요. 그래서 우리가 턱 신경이 이상이 있으니까 신경 루이빈 신경전화술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시작을 나서 우리 후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연세가 있었으니까 너무 빨리 좋아질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.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개선시켜가고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데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치료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. 그래 잘 좀 부탁해요. 알겠습니다.